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있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온라인 예배 성도는 인사 안 해요. 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왜 앉아 있어? 영혼 구원의 야망을 가집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중단 없는 237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쭉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회적, 신학적 메시지가 로마서 15장 13절로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16장에 가서는 이제 그동안에 문안 인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소개하고 찬양으로 끝이 나요.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다 끝났는데 인사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본문 내용,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선교입니다. 선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핵심 목적 중 하나도 선교입니다. 사실 선교하면 떠오르는 말씀은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전하시기 직전에 성전하기 직전에 뭘 주었냐? 선교 미션을 주었습니다. 선교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직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가면 삼위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것이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아멘.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으면 끝이에요. 이게 성경 66권 정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66권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래 질문을 하면 한마디만 하세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 내가 만난 내가 믿는 믿음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예요. 그거 뭐 성경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제길자 믿냐? 이거예요. 너 믿냐? 뭔 갈등이 그리 많아? 뭔 염려가 그리 많아? 뭔 불평이 그리 많아? 뭔 그리 비교식하고 살아? 열등의식, 우울의식이 왜 이리 강해?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답난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I am okay. You ever say okay? Amen. 아무 갈등 없어. 간단한 답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뭘 더 알라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경 주마. 이거 끝이에요. 끝. 대단히 유식한 겁니다. 엄청 능력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다른 말 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이것만 해라. 아멘. 권능을. 그래서 이거 하라고 권능 주신 이것과 하라고. 이거 하라고 힘 주시면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라는 미션을 성천 직전에 주셨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선교 미션 실현에 대해서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막 핍박이라고 하는 로마를 이용해가지고 흩어버려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를. 그 시발점이 뭐냐?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냥 몰라 막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그냥 온 백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쫙딱 그렇게 막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도망을 다 갔어요.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평양이 옛날에는요, 동양이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이 그렇게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 6.25부터 다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나라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붙으셔서 부산에 가면 큰 게 다 이북 사람들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 복음정을 열정, 그 열정이 확 확산돼가지고 이 한국에 확 살아. 연단을 받아야 돼요. 속담을 쭉 터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 시작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때부터 사마리아 선교 빌립 집사 한 사람 그 안 가는 데입니다. 사마리아는. 근데 그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엄청난 역사에 나왔어. 그리고 이 바울의 회심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교가 탄생합니다. 안디옥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안디옥교 중심으로 237 이 선교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쟁 기지가 되면서 선교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열매가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쭉 이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의 동편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편 지역 복음화, 바울이 싹 다 돌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런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이런 선교 여정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도 사도행전 못지않게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죠. 쉽게 설명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할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이 사역의 열매가 컸습니다. 바울이 이 14권의 성경을 썼는데 바울 서신이 없으면요, 목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회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
역사 모르니까 뭐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전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다 써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상태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쉴만한 시간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선교를 마무리했으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선교 비전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태어났고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다 순교를 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선교의 대명사였다. 한마디로 선교 24 한 분이다.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중단 없는 언약적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과거의 말을 한다. 평범한 사람은 현재의 말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그랬어요. 영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아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언약적 도전을 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면서 그것이 CVDIP다. 교회적으로 지난 주일에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 천을 헌신이 목표였던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제 오늘 이후로 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헌당위원회에서 또 150을 정해놨어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올해까지 하나님께 작정을 연초에 했으니까 올해까지 한 거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한다. 이건 어떤 결과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교회를 개척할 때요, 그런 분들 봤어요. 약속해놓고 도망가가 없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부담스럽다고 해놓고, 이야, 간땡이 크다. 결말들 다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1927명, 하나님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환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정한 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갑니다. 이제는 237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단되었던 이 해외 전도 캠프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한 주간 필리핀 민도로 지역과 팔라완 이 지역의 사전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자, 9월에 봉전 전도 캠프가 이제 9월 달에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청년의 237 나라 정탐꾼으로서 237 나라 현장을 다 분석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미션을 주고 주었습니다. 특강하면서. 그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10월 본당 헌당 예배 후에는 237 장로를 세우는 임직이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계 전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선교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중단 없는 237 선교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선교 열정입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선포했던 로마 제국의 동편 지역, 이 동편 지역을 이제 넘어서 이제는 남은 남쪽 지역, 이 반쪽 지역, 그 서방 지역을 이제 내가 주목을 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당시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디냐? 서반이에요, 서반아. 서반아가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까지 가기를 소망했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물이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온 세계 보고 막 온전히 여기에 방향을 다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정도로 올인 집중했어요. 올인 집 한 인생 살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혼이 남는 작품, 영혼이 남는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지금 이슬람과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선교사들이 더 많이 가 있죠. 중남미, 아프리카 생명을 담보로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보면 되실 거예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같은 동네인데 그 목사님하고 같은 동족이요.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인데 복음 전한다고 하면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때려가도 나뭇가지 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 그 현장을 그대로 찍었어요. 그 두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때리더니 동네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막 때리더니 나뭇가지를 확 덮어가 불을 질려가고 태워 막 도망가는데 잡아가지고 때려줘요. 그게 나이지리아 현장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또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이슬람권, 이 아프리카권에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바울이 지금 선교하겠다니 당시에는 지금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는지 위험천만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스나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만큼 온갖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선교 열정을 가지고 중단 없는 그런 선교를 진행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 서방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서 자신을 좀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파송해 달라. 내 서방 지역으로 가고 싶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에도 순교했기 때문에 서반아 갈 수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로마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 없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세계적인 그러한 그 관광 코스로 인기가 좋았던 스페인의 샌디에고 유명하잖아요. 샌디에고 샌디에고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순례길 여기 대해서 뭐 들어본 분도 많을 것이고 가본 분도 있을 거예요. 샌디에고가 어디냐? 세인트 야고보입니다. 성 야고보가
전도하던 길, 그 길입니다. 그게 샌디에고 길이. 그게 지금 관광코스에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걸었던 성경 여정의 코스다. 그 말이에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 대신에 누가 갔냐? 야고보와 그의 제자들. 그들이 세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나가는 사역.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유니티 사역을 하는 겁니다. 팀 미니스트리.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사역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 삶이 선교적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선교의 흔적을 남기자. 선교. 응?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자, 저분 정말 선교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줬고 선교하는데 헌신했고 선교 현장에서 정말 수고했고 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가장 헌신 많이 한 고정찬 장로님. 그 당시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면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목동 앞부터 다 팔고 퇴직금 3일 페인트 전무했습니다. 싹 다 팔아가 12억 5천을 현금으로 딱 내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 장로님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했었는데 있어야죠. 아닙니다. 제가 있으면 목사님 목회에 조금 영향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니다. 그냥 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국 가버렸어요. 가족들하고. 이 교회가 20억 땅을 사서 목동에서 이사 와서 지을 때 그분이 결정적 와서 한 달 만에 건축위원장 했다니까요. 교회는 3년 됐고 그 장로라가 없어서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이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건축위원장 하지 나는 일찍 안서 말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집사들이 모여서 장로님이시니까 건축위원장 하지 나이도 젊어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쉬운. 지금 어디 있냐? 말라위에서는 말라위. 평신도 선교사로 시커먼 어기들 엄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 거기 지금 가서 거기서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가 지금 협력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와이프 그 부인 권사님은 천국 가시고 내 애들 다 십자가 다 갖고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다 가서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그 선교사님들은 교도소 주로 전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랩넌트 아들처럼 사진을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자기 동기 때문에 자기가 건축위원장 하는 그것 때문에 뭐 체면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중심이 오직 전도 선교였어요. 마지막도 그렇게 하고 내가 들어와서 강화도 거기 가서 좀 편히 있으면서 그냥 다 대줄 거니까 여기 저 강화 와서 관리하고 있어. 아니 거기가 더 좋아.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 한번 살면서 다 지키잖아요. 고진장 장로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영교회 건축될 때 올인한 그분 평생 전에 있지만 늘 눈물이 팍팍 흘려 그분만 생각하면 몇 사람 있어요. 눈물 팍 막 고여 저절로 그래 저절로 성령이 기뻐한 증거지.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흔적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기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선도들과 이방인들 간의 이 원리스를 위한 원리스. 원리스가 안 되었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엄청 흉년이 왔어요. 교회 내에서는 가난한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구제하는데 이방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 일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됨, 이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라고 바울은 여긴 거예요.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영원한 생명길로 완전 전환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들은 복음 전해준 그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빚진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일에 빚을 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신령한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멘. 신령한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그 민족 빚을 갚아야 돼요. 아무 동기 없이. 선교를 위해서는 물질적 부분 절대 중요합니다. 물질 절대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학자는요 극단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선교사를 안 보내도, 선교사 안 보내고 돈만 보내도 선교된다. 그만큼 선교가, 선교 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선교는 별도의 재정 이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선교 재정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선교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을 보면요, 엄청 차고 넘지 많아요. 지금 근근히 선교사들이 근근히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어요. 왜? 생활비 정도밖에 안 주니까 뭐 생활해야지. 선교할 수 있도록 성교할 수 있는 성교비를 줘야지. 그건 생활 주는 거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교할 수 있도록 막 힘차게 성교할 수 있도록 성교비를 줘야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 사업가 잘 돼가 뭐 할 건데요? 산업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선교 전도가 붙듯이 됩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이 전도를, 이 영혼군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걸 복음 경제, 빛의 경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 그래서 선교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사실 남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니까. 그런 거 우리 집사님 중에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선교지에 돈이 뭐 선교사 필요하다고 막 천만 2천만 보내고 선교지에 뭐 꼭 필요한 걸 직접 막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생색 안 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선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예요. 따라서 봅시다. 선교에 투자하는 것이 영원한 투자다.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는, 잘 들으세요, 선교를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문제 사건 없이 성장 부흥되어 온 것도, 30년 건축하면서도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선교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로 환상을 내가 보여줬는데 그 선교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신다고요. 선교 언약을 붙잡은 나라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은 것이 세계 역사예요. 19세기에는 영국이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막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 다음에 20세기 와가지고는 미국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선교 이 대국으로서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국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현재적으로도
선교가 미국 다음이에요. 미국 다음. 그래서 지금 2만 5천 명 정도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땅덩어리도 경제 규모도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미국, 영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지구촌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신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면서 11조하는 이 유일한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을 정치 미안합니다. 정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제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랬어요. 2040년이 되면 세계 최강도국이 된다 한국이. 하나님을 만드신다는 거죠. 왜? 선교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 될 거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교 제대로 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고. 237 나라 오순종족 복음화라는 구체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선두로 세워 사용하실 것이다. 분명한 확신과 선교에 대한 열정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는 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 기둥 30절 봅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중보 기도 요청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거두어 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안 좋아서 엄청나게 힘든 그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길이에서요. 막 그런 강도뿐만 아니라 바울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겠다는 유대 열성분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저거 죽여야 된다. 이 배신자 죽여야 된다. 그래 그 열성분자들이 도처에 호시탐탐 바울 죽이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가는 헌금이 은혜롭게 전달되도록.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사도권, 저게 뭐 사도냐? 사도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직접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은 건데 이걸 누가 압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적을 계속 해왔다면 요즘 말하면 선교지의 선교비들 가는데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갔는데 그거 참 이 사역하기 힘들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도 율법적 사고방식이 팍 쩔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돈을 받냐? 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같은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 이방인 출신 아니냐? 이방인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상황을. 바울은 본문에 기도를 요청하면서 뭐라 그랬냐? 권하노니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하노니 힘을 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시급하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권한다의 말은요,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 권한다. 우물쭈물 할 시간 없다. 빨리 기도를 지금 시작했다. 오. 힘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은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듯이 전심전력해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성교지는 사단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왜?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교지의 성교사들이 크게 자빠지고 무너지고 무능해지는 이유가 사단 공격받아서 그래요. 왜? 가장 중요한 성교를 앞장섰기 때문에 그걸 반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냥 이 병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그냥 낙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필리핀에 성교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마닐라에 몇천 명 있습니다. 몇천 명.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한동안 한때는요 서로 싸워가지고 합동적 서로 싸워가지고 총회에서 가가지고 말리고 그렇게 서로 사역은 안 하고 싸움만 해요. 싸움만 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성교할 생각 안 하고 매 싸움하니까 사단이요 뭐 그냥 사단 주특기가 뭐예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사단 주특기가 이간질. 교회에서나 성교지에서나 이간시키는 사단 집중 공격으로 받아가지고 빌리핀 성교 안 됩니다. 우리가 증거 보이듯 팔로원에 문체부사 딱 갔더니 난리가 나 막 역사에 나니까 성교사들 다 붙어가 막 공격한 사람들이 공격을 다 했는데 아무도 속지 않았어요. 지금 뭐 RTS 시하고 막 신학교 시하고 근무 시하고 힘차게 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 벌렸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형제사 엄청나게 했습니다. 온갖 중상모로 다 했어요. 그런데 전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하는 말입니다. 미양호 원장이. 그럼 당신들 막 무척을 공격하니까 그럼 당신들은 뭐요? 저게 이다임이 당신들은 뭐냐고. 내가 10년을 봐도 맨 놀고 있지 않냐. 할 게 없어가지고. 왜? 필리핀 할 게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뭐. 마리아가 뭐 다 전적이고 다 믿는다 하는데 뭐. 정성교. 아, 안 되는 것도 영적 문제 모르니까. 우상성교 모르니까. 그래놓고 온갖 비방을 다 하는 거요. 형제 여러분. 성교 현장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감 세력은요. 다른 것을 끄떡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의미를 알고 해야 그것도 거부를 안 되지. 분명히 알고 하는 사람 거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함을 힘을 합쳐가지고 합심 기도한다. 엄청난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적으로 이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 시간에 성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각 나라별 성교회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어가지고 다음 주는 대만 성교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발대식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중보기도팀입니다. 그 참여하는 분들이 대만을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팔라완을 위해서, 여러분 필리핀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중보 기도하자 구성되는 그 모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는요 마치 선교지에 뭐냐 영적 폭격을 하는 영적 폭격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전쟁을 해보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먼저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 보세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먼저 보병이 가는 법이 없어요. 포를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막 그 가고자 하는 현장에다 막 쏩니다. 쏴놓고 보병 가는 거예요. 쏴놓고.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냐. 미사일로 포로 막 공격하는 것을 중보기도라 그래요. 막 쏘는 겁니다. 허감이 무너지도록 그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이 성교를 방해하는 허감이 무너지도록 막 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식 기도 시간 꼭 2-3일 나라 현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국내 다민족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식 기도, 여러분의 이 중보 기도, 이 기도가 엄청난 힘이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큰 군대를, 뼈들이 살아, 군대를 이루는 이 응답이 여러분 중보 기도 통해서 일어난다. 영계 모든 성도들 현장 성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의 절박성을 깨닫고 기도의 동자가 되어서 2-3일 나라로 전종교 복음을 이루는 해본의 미션 주역에 여러분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강력한 복음 전도와 이웃을 향한 구제사역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잠들어가던 영국 사회의 지각 변동을 그렇게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세군 운동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1904년에 이 사역을 보면서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이런 역동적 변화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윌리엄 부스를 궁에다가 초대해가지고 크게 치하하면서 가기 전에 방명록을 그렇게 기록하라고 방명록을 그렇게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때 윌리엄 부스가 유명한 문구를 썼습니다. 그 문구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이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다 썼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찾아와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저는 저희 야명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이 그 선교 열정, 나에게도 이 가슴을, 그 가슴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품고 일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 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 현장 선교사로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는 237 선교 로드맵, 이 로드맵을 따라서 질문도 필요 없어요. 언약적 도전하는 237 치유 서밋으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이제 헌당을 끝내고 237 나라 5천 년도 세계보고 말하는 이 선교의 미션, 비전 가지고 응답 없는, 이 중단 없는 237 선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 구원이 나의 야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윌리엄 부스의 가슴이 우리에게도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다 성교의 가슴이 가시는 그 순간에 다 회복될 줄로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